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시동을 걸어서 시운전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엔진이라든지 엔진 소리겠죠. 그래서 어떤 그 뭐 체크할 수 있는 그 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마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엔진은 조금 설명드릴 게 많아서 그거는 좀 다음 편으로 이렇게 그 따로 좀 엔진 편을 두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정도는 그 소리라든지 뭐 시동 성능이라든지 그런 거 정도 몇 가지를 볼 건데, 자, 이제 중고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매장에 들어와서 오래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각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시동을 걸어서 그 시운전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예열을 하고 시동을 걸게 되면 뭐 여러 가지를 먼저 보겠지만 좀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얘네들은 그 작업 장치가 제일 뭐 많이 쓰는 애들이니까 작업 장치부터 보면서 들어오게 될 건데, 자, 시동은 걸렸고요. RPM을 올려놓고요. 아, 지금부터는 이제 작업 장치 쪽에서 얘네들이 그 얼마나 그동안 그 사용이 되지면서 얼마나 혹한 환경에 있었는지를 좀 볼 건데, 그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관절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굴삭기 등 관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관절들이 얼마나 좀 그 좀 덜 달아있나, 그러니까 부식류들이 좀 얼마나 덜 달았는지 좀 볼 건데, 조금 그거는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버킷을 풀어놓고 하나씩 보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버킷 쪽부터 부싱이 얼마나 달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돼요. 흔들어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그 뭐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걸레거리는 게 많이 있질 않죠.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버킷 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붐하고 암하고 연결된 부위를 보시게 되면 되는데, 거기는 이를테면 버킷이 이렇게 뭐 차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수직해서 흔들어 보시면 돼요. 좌우로 흔들어 보시게 되면 그 붐하고 암하고 연결된 게 버킷 쪽을 보시면 그 흔들리는 양 정도가 보이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붐하고 암하고 연결되는 그 부싱이 얼마나 달았는지를 보시려면 그 붐이 암을 90도 정도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이렇게 얘가 얼마나 유격이 있는지 정도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렇게 놓더라도 유격이 버킷 쪽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유격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 중에 이제 붐 쪽 부분하고 요 메인이 되는 요쪽하고 유격이 어느 정도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버킷을 지면에 찍고 살짝 들었다 놨다를 해보시면 얘가 움직이는 양이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유격이 없죠. 근데 조금 오래되거나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유격이 굉장히 심해서 이게 찍고 나서 한참 있다가 얘가 덜커덕 오고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나 그런 장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면을 살짝 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실린더류를 좀 한번 그 떨어지는 양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그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겉으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 누유한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좀 그 중고차를 보시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괜찮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붐과 암을 끝까지 올려놓고 시동을 끄든 지에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정도를 이렇게 한번 뭐 10분 정도를 좀 기다려 보셔서 그 떨어지는 양을 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한 장비들 같은 경우는 올려놓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 장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피스톤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많이 그 좀 손상이 돼서 달아있는 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잘 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쪽 작업 장치들을 보고 났으니까 이 스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게 될 건데, 일단은 몇 바퀴 돌려보시는 게 좋아요. 몇 바퀴 돌려보시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리시면서 소리를 좀 한번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그 이 하부하고 본체하고 그 연결되는 베어링이 있거든요. 혹시나 베어링이 조금 닳거나 나갔다라면 도는 과정에 드르륵 드르륵 하거나 약간의 잔진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그 다음에는 스윙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게 이 예, 스윙을 RPM을 끝까지 올려놓고 스윙을 돌다가 딱 한번 이렇게 멈춰 보시는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돌다가 멈추고요. 이거는 뭘 한번 보는 거냐면 지금 이 선의 모터에 그 기어뭉치 안에 보면 그 디스크판이 있거든요.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 브레이크 성능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RPM을 풀 RPM으로 놓고 이렇게 돌리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놔보면 이게 조금 브레이크가 손상이 되거나 많이 좀 달아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 그 이렇게 서게 되는 게 좀 지연이 되면서 많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면밀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게 사실 뭐 정확한 방법은 아닌데 그 이를테면은 저 엔진 쪽하고 유압 쪽하고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서 보는 거라 그럴까요? 좀 이게 뭐 정확한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려니까 참 쉽지가 않기는 않은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붐을 끝까지 이렇게 들게 되죠. 붐을 끝까지 들게 되는데 붐이 다 올라오고 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아이들 상태예요. 엔진이 붐을 끝까지 들게 되면 엔진이 불불불불 꺼지려는 소리가 이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엔진이 꺼지려고 좀 그렇게 되는 게 있죠. 그런데 RPM을 끝까지 올려놓게 되고 붐을 들게 되면 부하가 채이면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 이거를 해보는 이유는 사실 큰 의미는 없기는 한데 결국은 압력은 압력계를 걸어서 찍어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를테면 엔진이 좀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이 유압계통의 그 릴리프 밸브라 그럴까요? 뭐 릴리프 밸브가 조금 작동 상태가 좋지 않거나 펌프 압력이 또 뭐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이상음이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아서 그 소리를 들어서는 찾기는 하는데 한번 정도는 초보자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한번 정도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엔진 쪽으로 좀 부하가 많이 간다는 거는 지금 이 펌프라든지 뭐 릴리프 밸브라든지 이런 게 좀 굉장히 작동을 잘하고 있다는 상태고요. RPM을 올려놓아서 붐을 끝까지 들리게 되면 엔진음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고 유압이 칙칙칙칙 새서 나가는 소리 같은 게 들리거나 이렇게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유압을 지금 붐을 들고 있는데 붐을 끝까지 다 들린 상태에서 더 들게 되면 이 유압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릴리프 밸브라는 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은 그 유압의 그 유압 작동료들을 탱크 쪽으로 그냥 리턴을 시켜버려요.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상음이 있나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시는 순서는 처음에는 붐을 이렇게 한번 들어서 대체로 보면은 이 붐하고 버켓이 그 P1이라 해서 그 제일 첫 번째 펌프에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들어 보시고 두 번째 펌프는 저 암에 단독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을 끝까지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좀 한번 끝까지 간헐적으로 당기시면서 소리를 좀 한번 잘 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P3에 해당하는 펌프는 이 블레이드거든요. 그래서 블레이드를 끝까지 들어서 예, 한 번씩 이 이상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뭐 올해 전문가들은 소리를 듣고 아, 어디 쪽이 조금 안 좋은데요?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 처음 보면서 이런 장비 처음 보고 초보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조금 소리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그러면 그 장비는 조금 예, 다른 것 쪽으로 다른 장비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행을 하는데 이제 그 LC 장비들 그러니까 크롤러 그 트랙 장비들만 해당이 될 텐데요. 그 편주행이 나는지를 좀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밀었을 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안 돼, 좀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게 어떤 장비들인지 미세하게 한쪽으로는 조금씩 쏠리게는 돼 있어요. 어떤 그 트랙의 뭐 장력이라든지 뭐 흙이 채임 정도라든지 이런 거 이래서 미세하게 어느 정도 꺾임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장비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대략 한 10m 정도를 똑같이 밀어서 주행을 했을 때 한 뭐 1m 이상 벗어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10m 정도를 주행을 했을 때 1m 정도 이상을 뭐 현저하게 벗어난다 그러면 조금 편주행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장비를, 군고 장비를 선택하실 때 좀, 예,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펌프 쪽이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주행하는 주황 모태 쪽에 이상이 있는 건지는 좀 가늠하기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편주행 나는 게 좋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그 사실은 또 그 편주행 하는 데 있어서 그 펌프 쪽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주행 모터 쪽에 이상이 있는지도 사실은 살짝 가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통상 보면은 그 크롤러 장비들은 보시게 되면 그 주행이 1속과 2속이니까는 뭐 이제 토끼 거북이로 이렇게 그림이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좀 써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을 편주행이 조금 나는 듯한 장비가 있다 그러면 한번 그 조금 좀 빠른 속도로도 주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낮은 속도로도 주행을 해봐서 또 이를테면은 그 뭐 1속일 때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2속을 놨을 때는 편주행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또 펌프 쪽이 아니라 모터 쪽으로 봐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편주행 나는 것도 좀 잘 한번 면밀하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시운전을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 각 장치별로 좀 한 가지를 좀 보셨으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 선택하시려고 그러는 장비가 그 어떤 그 운전 퍼포먼스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하고 맞는지를 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운전을 좀 하시면서 아마 대부분 보면은 중고 장비들을 어떤 이런 그 뭐 포장이 안 돼 있는 흙에 이런 그 그냥 지면에다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시운전을 좀 어느 정도 좀 한참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것들은 좀 시운전을 좀 많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